야당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자별 하고 있는데 내국인 몇 명이나 법을 알겠어요? 현장을 아예 모르고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잠깐 이런 안내상하고 뭐 주의사항하고 뭐 이렇게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 무슨 교육이야까지 사람 한번 보내주지 가뜩이나 늦게 왔는데 사람도 없고 죽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열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저의 목소리로 다음은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흥미로웠고요. 경기도가 도민들을 정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고민하고 또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서 정말 좋았고요. 거의 뭐 만민공동회처럼 이렇게 발표되어진 안들이 정책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다음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모아서 한 일들이 꼭 큰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